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목격자 K입니다. 네, 저희가 어저께 방송은 굉장히 유쾌한 방송이었는데 네. 또 항상 또 이렇게 웃고 즐길 수만 없잖아요. 오늘은 좀 더 그 진지하고 좀 뭔가 의미 있는 내용. 네. 특히 요즘 그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키 마지막 열쇠 정진상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정진상에 대해서 좀 많이 파봤더니. 심각합니다. 와. 네. 네, 심각하고 일단은 오늘 좀 정진상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일단 썸네일을 보시면 네. 썸네일에 힌트가 있거든요. 일단 썸네일에 공개된 정진상 사진 이거는 이전에 어떤 언론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사진입니다. 아, 그 네. 저 JTBC에서 쫓아가서 찍었던 그 사진 아니에요? 그 사진이 아니고 옛날 이재명과 처음 만났을 때의 정진상 모습. 아. 근데 깜짝 놀란 게 네. 옛날 사진이 더 늙어 보여. 그러니까.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JTBC가 공개한 사진만 봐도 뭔가 네. 좀 약간 그래도 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 썸네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옛날에 네. 그 이재명과 거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정진상의 모습을 제가 그 제보받은 게 있어서 네. 봤더니 더 늙어 보여. 그리고 빨간 띠 두르고 네. 네. 뭔가 좀 약간 그 김정은 잠바 같은 거, 그 옛날에, 옛날 김정일 잠바 같은 거 입고. 네. 네. 아, 저기. 네. 저거. 네. 아, 저게 공동묘지 중지하라. 네. 그러니까 저때도 이제 성남에서 또 네. 시민단체 활동을 저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저때 정진상 모습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아, 지금 요즘 JTBC에서 공개한 사진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아. 그리고 옆에 제가 채 배달이 나왔었는데 저것도 괜히 쓴 게 아닙니다. 다 저 채 개발이랑 저희 채 배달 선생이랑 다 정진상과 뭔가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따가 자세히 정진상에 네. 대해서 네. 독점.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진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조사한 데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후반부에서 자세히 네. 정진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자, 일단 빈살만이 네. 오늘 하루는 그냥 빈살만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저는 저희가 어저께 방송할 때만 해도 네. 저희도 굉장히 흥분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난리가 났어요. 많았어. 네. 아니 빈살만 아니, 얼굴 보고 나서 정도는... 로또 사러 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네. 로또 사겠다고. 아니, 근데 네. 이게 진짜 남 욕할 게 아니라 저도 집 근처에 롯데 호텔 있잖아요. 네. 한번 들러볼까라는 네. 생각이 있었어. 아, 이 롯데 호텔 근처예요? 아니죠. 위지만. 아니 롯데 월드지만. 소공동에 있는 거죠. 네. 한번 지금 가볼까? 괜히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저 네. 장난 아니에요. 그 뭐 호텔 전부 다 빌린 거 아니에요? 400개. 400개. 네. 네. 400개를 빌렸으면 거의 다 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네. 하루 있는데 그냥. 하루 있는데 네. 짐이 네. 거의 비행기 하나가 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뭐 일테면 본인 짐이 일테면 그 호텔에도 다 그런 헬스 시절 다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또 자기 이용하기 싫다고 네. 자기 전용 헬스 그런 기구들을 일단하구나 싣고 다니는구나 다 갖고 왔어. 근데 그게 일 예고 그거 네. 말고도 거의 살림살이 다 갖고 왔대는 거야. 진짜 미스터 에브리띵이다. 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죠. 네. 아니 그리고 네. 그 좀 뭐 빈살만이 네. 어제 그러니까 네. 새벽에 네. 성남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나가서 그쵸. 맞았어요. 이유는 그쵸. 왜냐면 이 빈살만이 사우디 총리 겸 왕세자예요. 그쵸. 네. 네. 왕은 네. 따로 87세 네. 네. 할아버지 계시고 네. 할아버지가 이제 왕세자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네. 뭐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왕세자가 네. 돼 있는데 네. 이 총리가 나가서 맞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네. 소공동으로 왔는데 네. 오늘 아침 11시 반에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푹 잤죠. 푹 자고 그 다음에 바로 네. 용산으로 가서 네. 윤 대통령과 네. 점심을 함께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이번 네. 관저 이제 처음으로 네. 온 1호 네. VIP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 1호를 도대체 누가 하느냐를 네. 놓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1호를 누렸던 네. 게 이재명이었잖아요. 네, 이재명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호 지금 귀하신 분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 감히 곧 감옥 갈 인간이 네. 관저를 더럽혀. 아니 저 방명록의 네. 첫 페이지를 저렇게 필체도 네. 멋져요. 첫 페이지입니다. 첫 네. 페이지. 읽을 줄도 모르지만 돈이 많다고 하니까 멋져 보이는 거지. 뭘 해도 멋져 보여. 뒤로 뒤집어 써도 멋져 보이고 바로 허를 가져요. 사진도 그냥 네. 뭔가 그냥 동그라미도 네. 그려놓은 것 같은데 아랍어는 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야 돼요. 네. 네. 뭐 좋은 내용을 썼네요. 네. 아, 내용이 너무 좋네. 네. 아, 뭐 읽을 수 양국 간에 참 좋은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네. 네. 앞으로 잘해 보자는 그런 내용에 네. 담겨 있네요. 네. 네. 오늘 안 봐도 알아요. 봐도 보나 안 보나 다 알아 내용. 날 가져요 했더니 또 바로 또 가져왔네요. 네. 날 가져요 엉엉. 그래서 오늘 그 한남동 거기 공간에서 네. 이제 그 빈살망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 그 걷는 그런 네. 사진이 네. 나왔는데 그 사진 너무 멋져요. 정말 그런 한남동의 가을, 네. 그 뉴욕의 아, 가을 못지 않은 한남동의 그러네요. 가을. 와, 네. 진짜. 야, 빈살만 진짜. 네. 참 진짜 네. 돈 많으신 분 같이 생겼네. 그 로또 사겠다고 네. 그 기운 받겠다고 호텔에 네. 간 사람들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예, 아 대통령에게만 딱 자기 모습을 드러낸 네. 빈살만. 야, 얼굴 막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한남동 공간이 네. 예전 청와대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네, 그렇죠. 네, 공간 네. 자체가 네.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나요? 네, 외교부 장관 네. 공간이었는데 네. 저는 외교부 장관 공간 시절에 한번 가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작습니다. 근데 이게 뭐 키울 수 없어요. 땅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죠. 네. 네. 1388제곱미터, 420평 규모인데 네. 주거동이 160평이고 연회장하고 리셉션 할 수 있는 업무동이 260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와가지고 보기에는 네. 뭐지 이거? 그렇죠. 정말 정말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산다. 검소하다. 참 이렇게 뭐 소박한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정말 그 브루나이나 그 제 이제 브루나이 그 왕국 얘기를 네. 저게 왕국인데. 네. 이제 거기에 그 예. 정문에 문 열어주는 아저씨 있거든요. 네. 그 문 열어주는 아저씨가 연봉이 1억이네. 잠깐만. 저 문 진짜 잘 열어요 문. 문 진짜 잘해요. 문지기네, 문지기. 그쪽에 그냥 왕궁 이런 데는 정말 네. 진짜 저 세상이잖아요. 진짜. 네. 완전 다르다. 네. 딱 다른 세상인데. 네. 자, 이 하여간 그 유엔에서 뭐 북한이 이태원 참사 발언을 해가지고 네. 이 발언을 한 이유가 네.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는데 이번엔 우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4년 만에. 네, 문재인 정권 때는 네. 내내 빠졌었다가 네. 이번엔 우리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반발하면서 발언을 한 내용인데 거기서 이태원 참사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그 이 거기에 대해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이거를 예, 저는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네. 뭐 영어로 대화하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영어로 네. 대화하는 것 같아요. 네. 똑같아. 더불어민주당 똑같아요. 그냥 입장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 네. 네. 국회인 줄 알았어. 국회에서 갑자기 영어 하나 그랬어. 이거는 뭐 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보는 거죠. 네. 완벽하게 일치해요. 네. 진짜로. 이거 한번 직접 보십시오. 네. 예. 정말 똑같아요. 예. 근데 오늘 이런 게 열렸어요. 한미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네.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공동 민관 심포지엄이라는 걸 했는데 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북한이 3월 달에 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회사를 해킹해서 네. 6억 2천만 달러의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게임 자체가 사실 암호화폐거든요. 네. 게임 컨셉 자체가. 아,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예, 게임이요. 예, 암호화폐를 활용을 해가지고 게임머니처럼 활용을 하는데 뭐 그게 이제 뭐 새끼를 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킹에 취약한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킹했다고 해서 털어 간 게 8,300억 엄청난 어마어마해요. 예. 그 돈으로 그 돈이 뭘 의미하느냐면 네. 북한이 상반기에 발사한 미사일 수가 31발인데 이 31발 비용 전체를 네. 이 암호화폐 한 번으로 털어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한미가 예. 공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이건 네. 뭐 단건의 이제 해킹 사건이고 네. 우리가 사실은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저거 보낸 거. 저기 그쵸. 그 업비트 저거를 해킹한다는 게 말이 되냐? 비밀번호 일단, 안 거 아니냐? 뭐 일단은 업비트도 저희가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네. 이미 꼬리가 잡힌 네. 쌍방울의 대북 송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코인을 예. 코인 형태로 이제 지급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이거를 지금 오늘 그 정진섭 이제 비대위원장이 네. 잘 짚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 쌍방울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과도 소통이 된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의심하죠. 네.
사실은 쌍방울이 급성장한 시기거든요. 네. 사실 쌍방울을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을 보면 이재명은 이제 향후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고 현재 권력이었던 문재인한테 쌍방울이 줄을 안 댔겠냐는 거예요. 저게 2018년과 네. 19년 사이에 그렇죠. 돈들을 보냈는데 네. 김영철한테 7만 달러를 줬고 네.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이후에 네. 700만 달러를 보냈는데 네. 이거 문재인 몰랐냐 이거예요? 문재인의 지시로 줬을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국정원 요원의 보고도 있습니다. 네. 안부수가 간 거, 그리고 현금 가져간 거. 문재인이 그 김정은 만났을 때 그 네. 줬던 USB에 암호화폐 코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 뭐 이제 지금 이런 의혹도 나와요. 네.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네. 무한대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쉽게 설명하면 되는 게 쌍방울이 그냥 원래 그냥 그 메리아스 만들던 네. 그런 다 망해간 회사 그거를 이제 김성태가 인수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붙여갖고서 거의 대기업급으로 키웠잖아요. 그렇죠. 쌍방울 네. 자체가 쌍방울이 인수한 8개 회사가 네. 회사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주가는 항상 많이 부양됐어요. 네. 언제나. 근데 보면은 네. 그때 이 북한과의 거래 관련해가지고 네. 네. 대북 사업권 획득한다 그러면서 주가 막 왕창 올리고 히토류 개발한다고 네. 하고 네. 그때 또 안부수는 또 네. 10억 횡령해가지고 그걸로 투자하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네. 모를 수가 없죠. 네. 아, 이거 실제로 국정원 요원이 요 내용을 리포트한 네. 안부수가 북한에 가서 누구 만났는지 리포트한 그 기록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제 김성태 회장이 해외에서 네.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려고 조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뭐 이태면은 뭐 그 쌍방울을 좀 봐주면 이재명을 불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폴리박이나 제안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렇죠. 일단은 지금 그 김성태가 받는 혐의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말고 이제 소장님도 방송하셨지만 김정은한테 직접 뭐 에르메스 만원장을 선물했고 뭐 그 롤렉스 네. 시계 10개를 보냈고 네. 이런 의혹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국정원에서 감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미국 FBI도 당연히 다 당연히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어디 좀 약간 그런 정보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이미 다 털려 있다. 그 김성태의 지금까지 북한에서 행적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거는 국정원, 이건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정원 그리고 그 윗선의 FBI까지 이미 김성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럼 무슨 뭐 플리바겐이니 뭐니 뭐 아니, 불가능한 그러니까 아닌데. 뭐 네. 그쪽에서 뭐 괜히 쓸데없는 네.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라. 어쨌든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도계자 박아야지. 근데 사실은 김성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원래 그 선거 직전에 김성태가 원래 그 이쪽에서 찍어주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모 변호사를 통해서 그때 이미 협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바짝 엎드렸으면 이렇게 지금 이런 도망자 신세는 면할 수 있었는데 그때 김성태가 혹시라도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이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선거가 약간 막 마지막까지 좀 박빙이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네. 네.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지네들이 뭐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박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김성태가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네. 이재명이 됐으면 김성태 괜찮죠. 살아남았지.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네. 끔찍하네요. 네. 정말. 그러면 이재명이 됐으면 김성태랑 배상윤은 또 네. 이제 12 재벌 아닐까요? 이제는 뭐 지금 뭐 이재용 국가권력을 하고 아니 네. 오늘 빈살만 만나고 있어. 빈살만 만났다 같이 가. 빈살만 만나고 있어. 공간에서. 야, 예. 진짜 이게 진짜 역사가 진짜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진짜. 엄청난 그 예. 결과가 바뀝니다. 네. 네. 진짜 한 끗 진짜 차이잖아요. 그때 한 끗 차이예요. 그때 몇 프로 차이였죠? 0.7%였나? 그러니까 아, 20만 표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23만 표. 아, 소름 돋는다. 참. 네. 네. 자, 그때 우리 저기 뭐야? 네. 뭐예요? 밀항할 준비도 해야 된다고 공항에서 마지막 방송하자고 막 그런 얘기까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예. 네. 박지원이 네. 뭐 이렇게 복당을 한다 그러는데 이 나이에 복당을 하는 이유는 네. 순전히 지금 이제 네. 구속될까봐. 저는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참 이제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을 보면 네. 진짜 정치 구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이 아저씨는 이 할아버지는 진짜 촉은 되게 좋아요. 네. 대박이에요. 정말 지금 그 정치적인 흐름을 읽는 그 촉은 되게 좋은 게.
제가 오늘 안철수 기사를 많이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안철수가 한동안 조용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안철수의 저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안철수는 끝났다. 그런데 그렇죠. 안철수를 끝내는 이 시작을 지금 이 박지원의 이 발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림이 딱 그러네. 귀신 뭐 씌워가지고 안철수 쓴다고 네. 봤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네. 지금 오늘 어디 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서 KBS 라디오 나와서 자기가 이제 전당대회 나가겠다. 이게 이제 당대표는 내 거다. 뭐 나경원이니 유승민이니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안철수가 그동안에 뭐 이태원 사태니 뭐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네.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안철수는 뭐 이따 이제 뒷기사도 있겠지만 윤하고 용산하고 지금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안철수의 패착이 되는 거예요. 10번 기사 먼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정부 여당하고 똑같은 목소리 내면 총선 성공 못해. 네. 아니, 똑같은 소리를 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옳은 소리 하면 되지. 저는 반대로만 가려고 그 하는 거니까. 사실 안철수가 그 일단은 그 유승민이 되는 게 최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승민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나경원도 있고 뭐 김기현도 있고 뭐 다른 이제 근소 후보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유승민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철수한테 뭔가 힘이 실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가 이렇게 용산의 바램을 저버리면 안철수 말고 대안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안철수 쪽을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한테 재갈 공격이 붙었다. 네. 그 안철수가 그동안에 참모진들이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안철수가 좀 나름 기존의 참모진들을 버리고 새로운 참모진으로 뭔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도 좀 안철수한테 좀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전혀 아닌데요? 사람이 안 변하더라. 전혀 아닌데. 네, 사람이 안 변해. 이 말이 제일 웃겨요. 네. 극중주의. 네. 극중주의라는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완전 정가 레디컬 미들이다. 완전 정가운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정치에서 제일 나쁜 게 네. 중도팔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변호사님 항상 이제 뭐 네, 중도는 없다. 예, 말씀하신 네. 게 그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오늘 안철수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그 연예부장의 김용호 부장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스토리. 네. 제가 오늘 진짜 이거는 하나 꼭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참아왔던 게 있어. 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안철수랑 단일화할 때 네. 제가 단일화 반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김용호는 단일화를 반대하냐 결국은 단일화해서 이겼다. 네. 이걸로 그냥 뭐 난리셨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 내가 왜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반대했냐. 그리고 왜 내가 안철수 X파일을 깠냐. 아니 단일화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고 이쪽이 갈급하면 안철수가 기고만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협상을 깨버렸잖아요. 안철수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단일화에 매달린다라고 생각하면 안철수는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주가가 높구나. 단일화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센 모습을 보이고 안철수 X파일 하면서 안철수를 공격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안철수가 마지막 회담까지도 단일화를 거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철수 X파일 까고 이게 1편이고 2편까지 있다. 그게 나가니까 그 다음에 황급하게 2차 회담을 갖고서 단일화가 성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이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서 아 단일화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단일화 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고. 단일화면 좋은 거. 근데 실제로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단일화 필요 없다라고 세게 나가면서 안철수 X파일 깐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아이고, 그걸 가지고 자기는 뭐 단일화를. 네. 정말 진짜. 네. 자, 이 전당대회를 지금. 네.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할 때 네. 당원 단계에 그런 규정이 들어갔나 봐요. 네, 네, 네. 비대위 임기가 6개월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임기 자체가 3월 말이 네. 딱 끝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비대위 임기가 3월이기 때문에 네. 3월에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뭐 네. 전국위에서 의결하면 6개월 또 연장할 수 있지만 네. 굳이 연장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그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약간 네. 취재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나서고 있는 안철수니 유승민이니 나경원이니 네. 다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그러세요.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소장님 좀 약간 예상하시는 거 있으세요?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글쎄요, 뭐, 그, 좀,
세 판으로 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제가 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내년에 내년 2월에 구정쯤을 해서 개각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갖고서 사실 지금이야 이제 그 이제 참사를 수습하냐고 바쁘지만 이제 해가 넘어가고 이제 명절이 생기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개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개각에서 바뀌는 장관들이 전당대회도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윤 쪽에 지금 뭔가 인기 장관들, 인기 장관들이 전당대회 투입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철수가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서 내가 다 이길 것 같은데, 하지만 새로운 후보들이 나갑니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갑니다. 아니, 딱 떠오르는 사람은 다 똑같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 아이, 그 한동훈 장관은 또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총선을 해야 되고 지금 총선을 지금 뭐 사무실을 찾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아직 모르지만 일단 거죠. 내년 2월에 구정쯤에서 개각이 있을 거고 그 개각에서 바뀌는 장관들이 쉬지 않고 바로 전당대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총선에 투입될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 출신 그 장관들이 몇 명이 떠올라요? 네. 아 이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일단은 뭐 한번 그 지켜보시죠. 누가 나오나. 안동권 씨? 아니 누가 나오나. 누가 나오나. 지금 안철수가 지금 후보들 갖고서 자기가 될 것 같지? 그 뭐 하여간 연말까지도 그렇고 좀 상황이 계속 뭐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당대회 에 대해서 섣불리 뭐 누가 될 것 같다 이거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뭐 무슨 전당대회 지금 아직 멀었는데 뭐 벌써 뭐 최고위원을 나오네 무슨 당협위원장을 나가네 이런 거 지금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네. 이거는 김치국도 아니고 그냥 김치국 전에 무슨 뭐 그냥 김치 만두 소금 먹는 거야. 함풀이 하시는 김부장님 표정 관리 잘하시는 강경호 표정 관리 못하는 모케. 좀 우물가에 가서 술 먹자. 아 그러니까 아니 내년 4월에 지금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벌써부터 지금 자기가 뭐 나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아 오늘도 숨 막힌다.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리액션 아예 안 하시는 강 변호사님. 아니 아침 방송할 때처럼 해봐. 아니, 그거는 학구 방송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메인스트림인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아니, 난 이제 생각을 정했어. 이제는 좀 참지 말고 웬만한 거 좀 얘기를 해주자. 아니, 시원한 거 원하시는 분 내일 아침 목격자 케이트는 내일 아침 8시입니다. 여러분. 네. 네. 자, 근데 재밌는 건 노웅래 의원이 4선 의원인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민주당이 압수수색 당하는 내내 뭐 가만히 있다가 논평 한번 딱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뭐 저 국회의원실까지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어이 뭐 전혀 희녀라서. 근데 김용하고 정진상은 의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아. 그렇죠. 총동원해서 막고 김용하고 정진상은 의원도 아니야. 아니 그 저는 오늘 제일 불쌍한 게 노웅래가 나름 억울하다고 기자회견했는데 의원이 한 명도 안 나왔어. 네, 기자회견했는데 빵명. 아니 그래도 노웅래가 나름 4선이고 그 민주연구단 원장도 하고 원장인데 아니 민주연구 부원장 때는 난리를 치고 막 스크럼 짜고 원장은 그냥 개무시하고 부원장 압수수색할 때는 막 이재명이 와서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뭐 유린입니다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러더니. 정작 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데 아무도 정진상은 더 심한 게 정진상이 왜 무죄인지 지들이 PPT 만들어가지고 브리핑하고 교육을 해요. 자기들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나가 방송 나가가지고 이렇게 변호하라고 막 가르쳐주고 있어. 와. 저렇게 저 노웅래 저렇게 저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불쌍하게 자기가 압수수색 당하는데 아무도 안 와. 아. 정말 자기는 그걸 열심히 섰는데 자기는 부원장 지키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정작 원장이 압수수색했다가 근데 아무도 안 나와. 그때 그 자리인데 그때 그 장소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 장소인데 정말 그 저 노웅래 표정에서 그냥 그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지네요. 자 영은문님 감사합니다. 여름별님 감사합니다. 온리우님 감사합니다. 자 근데 포로스님, SBJ님, 제이택님, YKJ님, 영일대님 감사합니다. 자 이 근데 이 뭐 보면 자 이제 정진상 얘기로 가나요? 그렇죠. 정진상의 노웅래 그거 한번 언급하죠. 노웅래가 이렇게 된 게 이정근 폰 때문이다. 이정근 폰에
어마어마하게 있다. 아, 그렇죠. 그 잃어버렸던 폰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폰 찾아가지고 네. 거기 녹그 네. 녹음돼 네. 있는 걸 다 찾았는데 녹음된 걸 찾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네.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 중에 지금 일부예요? 아, 정말 그런 거죠. 이제는 제가 얼게 있잖아요. 그냥 녹음되는 그냥 워밍업. 그러니까 워밍업 정도다. 아니 딱 보면 네. 그림이 그렇잖아요. 네. 네. 아무도 기자회견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한 명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센터로 들어가겠죠. 약한 사람부터 한다. 예, 약한 고리부터 건드리고 그런 그림 아니, 같아요. 아니 뭐 노영민, 박영선 여기는 이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예. 대충 찌라시 같은 게 있어요? 아니 그래 지금 네. 사실은 실명들이 엄청 네. 많이 지금 공개되고 네. 있어요. 지금 이정근 거기 네. 폰에서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라는 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네. 정말 민주당이 작살이 난다. 민주당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지금 노웅래가 압수수색당할 때 의원들이 안 나가는 게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노웅래가 왕따가 서는 게 아니라 괜히 저기 나갔다가 자기도 휘말릴까 봐. 나가는 사람들 네. 중에 나갈 법한 사람들 중에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민주당 전체를 휘감는 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지금 이재명의 지금 뭐 그게 정진상 김용구석 되면서 이재명 감옥 갈 것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감옥 플러스 민주당 붕괴입니다. 예. 한 10명? 20명? 그 이제 어디까지 검찰이 가냐는 건데 지금 저는 제가 어저께 그 녹음 뭐 폰에서 누구 빼고 누구 끼고 할 수 없잖아요. 있으면 다 하는 그러니까. 거지. 예. 하면 아니 그 얘기가 나왔다니까. 그 얘기 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거 다 수사하면 이정근 폰으로 네. 여소야대가 바뀐다.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뭐 다들 네, 누군가로 알고 계셔. 여소야대요. 벌써부터 지금 실명도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노영민, 박영선, 성윤모, 이성만, 류영진은 저건 네. 한참 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찌라시에서도 네. 지금 이제 다 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공소장을 보면 아, 저건 찌라시도 아니야. 진짜 네. 전화를. 네, 그러니까요. 네. 성윤모, 이성만, 류영진은 누구예요? 이거 어? 아, 성윤모는 장관 아니야. 이성만이나 류영진이 국회의원인가? 김진호니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한번 그 저 네. 여소야대 바뀔 정도면 한번 네. 쭉쭉 한번 대충 뭐 누군지 좀 한번 좀 뭐 네. 저거는 그 폰을 그 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아, 그렇지. 저거는 그러니까요. 저건 폰 네. 저거 벌써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이야. 전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폰 찾았다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 예언을 했잖아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민주당이 간판을 내릴 거라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박범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박범계 또 저런 데는 밥 숟가락 안 났나 봐. 박범계는 네. 그 강릉권이 하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네. 몰라요. 네. 박범계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몰라요. 미친 네. 소리 하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근데 저는 저 이정근포 네. 아 저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정근포 네. 판도라 상자 열리나 네. 열렸다. 네. 열렸다가 아니라 열렸다예요. 그거 열고 지금 노홍래로 시작한다. 네. 아니 그럼 넘버 2는 네. 누구냐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노영민이나 네. 그런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그 뒤 좀 뒤집어야지. 네. 그리고 이제 네. 넘버 2는요. 네. 사실은 지금 파리도 아직 도망을 못 간 송영길이죠. 그럴 가능성이 네. 가장 크다. 네. 예. 그렇죠. 송영길 아니 그러니까 이정근 뒤에 그쵸. 송영길 있었는데 송영길 안 하고 자꾸 네. 아, 송영길로다가 파리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송영길. 네. 송영길. 송영길 정도 되면은 약간 네. 이렇게 좀 충격이 네. 오겠다. 네. 느낌상. 그 송영길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빨리 도망갔어야지. 그 이제 도망 못 가지.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면 진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타이밍 제일 잘 잡은 건 제가 볼 때 이낙연이에요, 진짜로. 네. 진작에 가 있으니까. 진작에 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 이낙연은 거기서 한국 뉴스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진짜 그래도 기자의 촉이 있지 내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이 네. 바로 튄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있을 거 다 있고 할 만큼 한 다음에 나왔어. 그러니까요. 네. 여차하면 그냥 몇 년 그냥. 네. 안 들어오면 돼. 그렇죠. 송영길은 이제는 못 가겠네. 그렇죠. 갈 수가 없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송영길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 예. 타겟에 올려놨으면 네. 출국 금지를 하진 않았지만 네. 혹시라도 나가면 네. 문제될 정도로 딱 해놔요. 그렇죠. 네. 계속 그쵸. 보고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못 나가 사실 그렇게 네.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완전 이제 공수교대가 된 느낌인데 네. 이참에서 이제 정진상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면 이제 확실히 이제 연말 분위기는 잡고 가는 건데 내일 네. 뭐 영장 실질 심사인데 네. 네. 실질 심사에서 과연 뭐 어떤 얘기 정도가 오고 갈 건가 싶은데 뭐 네. 혐의가 워낙 네. 세가지고 그 네 가지 혐의 중에서 한두 개만 뭐 네. 대충 인정된다 싶어도 증거 있다 뭐 하더라도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뭐 유동규는 뭐 계단을 이용해서 돈을 전달했다. 뭐 네. 정준상 집으로 갔다. 그쵸.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 네. 정진상을 네. 특징이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네, 그래서 이제 네. 어저께 이제 JTBC가 네. 자기네들이 남자로 취재를 해갖고 정진상을 포착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인재서에 공개해. 네. JTBC도 참 이제 이 방송국들이 저는 옛날에 TV조선도 그렇지만 그게 문제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제보를 받고 취재했으면 즉각 네. 그냥 눈치 보지 않고 까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 일단 쟁겨놔. 쟁겨놓고 아 이제 정진상이 이제 끝났다. 이제 구속될 것 같다. 이제서야 푸는 거야. 저거는 JTBC가 왜 뜸지었는지 아세요? 만약에 정진상이 이런 상황이 아니고 살아남았다. 이재명이 당선된다. 그러면 완전 실세가 됐으면 네. 네. 정진상이 뭐야 이거 막 그러면서 문제 삼을까봐. 그러니까요. 저 옛날에 조선일보도 제가 유시민 조카 그 마약 사건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조선일보는 이미 취재 다 해놨더라고. 그러면 취재 다 해놓고서 이런 단독 기사를 왜 안 썼냐. 그러니까. 유시민과의 관계를 이제 재는 거예요. 근데요. JTBC가 네. 요 취재를 한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네. 이때 이후에 정진상이 사실상 주거 부정이 된 그런 그렇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 그때부터 네. 다른 매체들은 네. 정진상을 추적하기 아주 힘들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JTBC는 네. JTBC는 네. 앞으로 이런 일 닥칠 수 있으니까 도망가세요라고 사인 준 것 같은 거야. 아, 이걸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때 찍어놓고서 왜 그때는 보도 안 하고 왜 인재서 약간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11월입니다. 네. 작년 11월. 작년 11월이고 네. 2021년도 이 비서실 부실장 하던 네. 시기의 사진과 네. 요 사진 네. 정도가 네. 뭐 저희 그 공항에서 찍힌 그 사진 옛날 사진 그쵸? 네. 그거 외에는 사진이 네. 없는 건데 네. 저희가 실제로, 오늘 네. 전혀 다른 색다른 네.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네. 약간 덧붙이자면 네. 작년 11월쯤에 뉴데일리도 요 네. 앞에서 이제 뻗치기 네. 취재를 하는 거예요. 네. 담입 취재를 하고 이제 뭐 동태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우편 같은 거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거예요. 정진상은 화면에 담지 못하고 오늘 유동규가 이제 유동규 이제 완전히 넘어왔잖아요. 네. 유동규가 네. 이제 정진상하고 나는 대지대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유동규가 세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정진상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 700억이니 뭐니 약정한 거 다 유동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규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또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김만배가 평소에 유동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동규야. 동규야. 700억을 줘야 되는 귀인인데, 동규야, 동규야 하면서 왜 700억을 줘요? 그냥 지 뭐 10억 달라가면 10억 주고 이제 그 정도인 거지. 아니, 그리고 700억을 네. 주는 사람한테 10억을 왜 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그리고 700억을 줄 만큼 그러니까. 자기네 모시는데 동규야, 동규야. 왜냐하면 유동규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김만배 일당들도 이제 밑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의 서열에서 나름대로 관우 장비, 그 유비 관우 장비지만 유동규는 완전 그냥 거기서도 좀 사법부지 이미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딸려 들어왔어. 그리고 이재명과의 그런 뭐 그런 이재명이 신뢰가 이재명이 있잖아. 자기는 김용하고 정진상이고 유동규는 그냥 측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700억이 거기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정진상은 자기가 살려면 유동규한테 몰아야 되니까 이제 유동규를 어저께 조사를 받으면서 많이 팔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가 발끈하는 거죠. 그렇죠. 대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대질 해야겠죠. 네. 영장 실질 심사에도 대질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죠. 네, 그렇죠. 검사하고 네, 나중에 이제 조사 받을 때 네. 근데 검찰이 어제 네. 유동규를 대질할 수도 있었지만 네. 굳이 대질할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대질이라는 게 뭐 네. 서로 이 대질하면서 뭐가 생각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면 대질의 의미가 있지만 그쵸. 그게 아니고 뭐 서로 네. 100% 불러나봤자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밖에 안 할 거면 그거 대질 하나만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자 정진상 네. 정진상이 도대체 누구냐? 많은 분들이 네. 어저께 JTBC가 보도한 걸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진상이 부산 출신이고 네. 경성대를 뭐 중퇴했고 이제 그 정도 이력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말투가 나왔는데 JTBC 보도에서 네. JTBC 기자한테 말을 하는데 네. 말투가 부산 사투리가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이상해요. 좀 약간 북한 억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딱 들어도 북한 말식. 네. 네. 물론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정진상의 말투가 이상하다.
어저께 JTBC가 살짝 공개한 그것만 가지고서도 많은 분들이 어 정진상이 왜 말투가 왜 이러지? 그거 소리만 어떻게 나오게 보나요? 예. 아니 아니 그건 한번 들어보세요. JTBC 네, 들어보시면은 완전히 좀 약간 북한 억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진상에 이제에서 이제 기사들이 사실 언론에서도 정진상 실체가 없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옛날 기사들 뭐 사실 뉴데일리도 취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옛날 기사들을 보면 정진상의 이력들이 좀 나옵니다. 부산 경성대 재학 당시에는 김철호라는 가명으로 학생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이름을 많이 썼는데 네. 일단은 제가 좀 의미심장하게 본 기사는 네. 이게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그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아니요.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 아, 거예요. 아, 작년이다. 작년 네. 건데 네. 이거는 그 정진상이가 남총련이다. 남총련. 남총련이고 그 민족사랑이라는 이적 잡지를 정기구독하고 있었다. 저 민문연이 네. 뭐냐면 민족문제연구소라고. 그렇죠. 저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네. 비하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저거예요. 네. 저거. 네. 네. 이승만이 100년 전쟁. 네. 100년 전쟁. 예예. 저거를 지금 후원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족사랑이라는 민문연에서 보내는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었다. 요걸 이제 유데일리가 네. 당시에 네. 뻗치게 해가지고 입수한 게 요거였던 아, 거예요. 네. 그 집 앞에서 우편물 네. 같은 우편물로 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잡지를 보고 네.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그 정진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폭로한 사람은 지금 세상을 떠난 그 이재명의 형 이재선입니다. 네. 그 제가 그 이재선 씨 녹취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선 씨 녹취가 예전에 그런 그 형수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재선이 정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김혜경이랑 통화할 때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예. 그 제가 캡처한 그 이재선 녹취가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 이재선 씨가 정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간첩이라고 그러죠. 예. 간첩 새끼라고 해요. 이거 한번 소장님 읽어주세요. 지금 이게 이재선 씨가 그 네. 아, 이건 이재명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이건 이재명. 예, 그 예. 그의 형제가 대화하는데 이재선이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소장님 읽어주세요. 그 이재선이 유동규가 좋아가지고 시설 관리 애들은 막 발령 내잖아 고소하고 뭘 네. 어떻게 해가지고 네. 이재명이 그러니까 유동규가 부시장이라며 네. 민영화에서 돈 먹는다며 네. 그리고 정진상의 말지 출신 정진석의 말지 출신 마 정진 사, 저게 이제 정진상이 음성인식이라서 네. 들리는 데도 서서 네. 정진상이 정진상이 말지 출신이라며 네. 형 옆으로 센 거 좋고 네. 야 정진상이가 말지 출신이라며 조유식이가 알라딘 사장인데 간첩이다. 말지 출신이다. 너 있지? 그래서 다니라 했냐? 간첩들하고 내가 경고해주지. 성남에서 이번에 한 100명 정도 간첩 잡아서 성남에서 네. 50명 잡아간다. 알았어? 네. 대검에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네. 저 간첩이 뭐 정확하게 간첩이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네, 네. 확실히. 저 일단은 네. 저도 그 글 하나도 캡처했는데 저 이제 말지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1999년에 북한이 남한의 주사파 세력들을 포섭해서 노동당에 가입한 그 강철서신. 강철서신. 그 김영환 네. 사건 때문에 말지가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렇죠. 김영환과 말지 기자 조유식. 네. 아주 색깔이 진한 네. 사람들. 색깔이 진하면서. 저 말지 출신이다. 네. 정진상이가. 이거는 이재선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녹취가 언제 나왔냐면 저 때만 해도 이재선 씨하고 이재명 씨가 그렇게 상황이 극단적으로 그 서로를 이렇게 증오하는 사이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이재선 씨가 이재명한테 너 주변에 사람들 잘 써라. 유동규 거기 뭐 한양대 음대인가 나왔는데 걔 지금 돈 받아먹고 걔 문제 있더라. 그리고 정진상이 걔는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형이 동생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얘기하니까 형을 정신병원에 보낸 거야.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 짤 있잖아요. 이재명이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은 저를 간첩이라고 생각한다고. 아, 그렇죠. 그런 네. 얘기 있죠. 네. 21번 기사도 준비해 주세요. 네. 유데일리 같은 유데일리 기사. 네.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재선 씨가 옛날에 정진상에 대해서 이렇게 동생한테 조언해 주는 그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의 행적들을 보면 나름대로 기사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네. 남청년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형은 네. 나를 간첩이라고 믿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재명이 좀 약간 오버하는 게 뭐냐면 형은 이재명 보고 간첩이란 건 안 해요. 네. 자기 동생이니까 네 주변에 간첩들이 있다. 이거 일부러 네.
조그만 꼬투리를 가지고 말도 네. 안 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 특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사실 이런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네. 조그만 비밀 갖고 크게 부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실은 녹취는 네. 저 녹취를 보면 이제서는 이재명한테 간첩이라고는 안 해요. 네, 네 그렇죠. 주변에 간첩 같은 사람들이 있다. 걔네들 떨궈져 내라. 자, 이 기사 제목 한번 네. 보여.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재명은 형은 나를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보세요. 네. 남총련 정진상, 네. 한총련 김재용 강의원, 네. 삼민투 이영진, 네. 주사파가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다. 작년 기사입니다. 네. 네. 뉴데일리 기사인데 네. 정진상이 근데 나이가 네. 남총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진상 나이가 요거는 그때 이제 네. 원희룡 네. 원희룡 현재 장관이 네. 당시에 이제 남총련이라고 적시해서 발언을 했는데 뭐 고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기사들이 이제 정진상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유추할 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추해서 뭐 이 과거에 뭐 무슨 뭐 정진상이가 뭐 이제 운동권을 했었고 근데 그 정진상이 국보법으로 한번 수배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봐요. 그것도 이상한데 그때 이름을 가명으로 네. 김철호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서 이런 가명 쓰는 것도 이상하다고 이제 네. 회장님이 아침에 이제 인사뉴스에 했는데 그 사실 가명도 그 김철호는 철자 들어가면 다 북한 이름 같아요. 그 약간 북한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김철호는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요. 흔한 이름인데 네.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그 정진상의 가명은 최배달이다. 최배달. 예. 본인이 저 기사 있잖아요. 그 체계바다를 사랑한 소년. 이거는 그 정진상을 아는 기자가 쓴 거예요. 그 정진상이랑 예전에 같이 뭔가 좀 운동을 했던 좀 아는 사람이 이건 정진상을 이정호라는 사람이 네. 민노총의 비조직 비정규직 실장이라고 하면서 저 네. 글을 썼는데 네. 미디어 비평이라고 네. 보니까 정진상을 옛날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쓴 건데. 가운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너무 기뻐가지고 반가워. 아, 나랑 옛날에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이렇게 출세했네. 아, 그 정진상이네. 아, 그게 딱 그거야. 야, 나 좀 생각해 줘라. 나 너에 대해 잘한다. 일단은 기사에서는 안다는 것만 얘기하고 네. 그냥 체계바다 같은 네. 그냥 좋은 얘기 해주면서 야, 너 나 안 챙길래? 진상아, 나 생각나지. 진상아, 너. 아니, 근데 저 기사가 매일 노동뉴스야. 네. 그러니까 매일 노동뉴스. 매일 노동뉴스에 경기도에서 뭐 후원한 거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체계바라를 좋아했던 청년. 네. 하지만 이정호 기자는 네. 나는 정진상을 좋아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보여요. 저 보면 네. 정진상 그 어떻게 네. 끊어 저 뭐 네. 줄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 기사에서 또 정진상이 뭐 체계바라를 좋아해서 체라는 예명을 썼다. 근데 체 그리고 배달이에요. 아. 왜냐면 저 최배달은 그 이제 극진 가라데 일본에서 일본 네. 뭐 네. 영화 그 바람의 파이터 네. 네. 최배달 그 최배달을 또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배달이다. 네, 그래서 최배달의 원래는 최배달인데 그거를 최를 채로 바꿔서 최배달이라고 본인이 자기를 이제 불러달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완전 그 어떤 사회주의의 상징과 네. 그리고 반일의 상징을 합쳤다. 뭐 최배달은 좋은 분입니다. 네. 최배달 네. 그렇죠?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재명과 그 정진상 그리고 경비 동부연합 그리고 한총련 이런 기막힌 연결고리를 이제 신동아에서 분석한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추정이고 사실 저는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정진상이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오마이뉴스의 정직원이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정진상은 다른 데서 활동을 하면서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한 거예요. 이거 그럴 때 아니에요? 그 네. 이재명 사무실에서 사무장 하던 때 아니에요? 2006년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았는데 네. 그 사무장도 애매하고 네. 그때 이제 정진상이라는 이름으로 네. 오마이뉴스에서 이재명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네. 근데 이게 성남 국제 비즈니스 중심이라고 하면서 기사 자체는 별로 이렇게 뭐 그냥 대단한 아무것도,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이재명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네. 이재명을 띄워주는 기사야. 네, 그렇죠. 네. 저기 보면은 저기에 이제 성남시에서 무슨 국가 분야발전 이런 뭐 무슨 연구회 이런 걸 하면서 저기 이제 그 이재명이 참석했잖아요. 네. 저 기사를 정진상이가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기사를 보면 저건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쓴 게 아니라 외부 기고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정진상의 그런 그 직업이나 그 활동이 나오거든요. 옆에 딱 보면 정진상에 대해서 성남 정책연구회 강사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성남정책연구회에서 저 네. 모임을 해놓고는 네. 그거 기사도 네. 정진상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발전, 이게 자가발전 기사라는 거죠. 그리고 오마이뉴스에도 쓰고 저게 이제 오마이뉴스에도 쓰고 저건 이제 뉴스와이어라고 저는 보도자료 받아주는 매체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정진상은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띄워주기 위해서 저렇게 자가발전을 하던.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네. 예. 아 그때 찍힌 사진이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같은 공간에 있는 최초의 사진입니다. 아, 요게, 맞아요. 아, 네. 요게, 요 두 개 이상이고. 네. 같은 날. 그래서 이게 이제 썸네일에 쓴 저사인데 저게 뭐냐면은 무슨 성남시역에 무슨 공동묘지야 그거를 막자. 그래갖고서 사업장을 반대하자 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저기에 정진상하고 이재명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저게 대장동이에요. 저게 대장동입니다. 네, 저게 대장동이야. 네. 그래서 대장동 현장에 저게 그 기사를 보면 저게 한 2008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정진상과 이재명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저때 사진들을 보면 이재명은 아직까지 그냥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풋풋한 그리고 아직 희마디가 없는 그냥 저희 가서도 그냥 눈 깔고 있는 그 당시에 이재명이 뭐 할 때였냐면은 그나마 간판이 제가 캡처한 거 보면은 이재명의 프로필을 뭐라고 쓰냐 그냥 민주당의 부대변인 그냥 명함만 주는 부대변인 그 정도 수준인데 정진상은 나름 저 보세요 포스 보세요 보면 거기 어디 그냥 시찰 나온 당 간부 같은 포스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느낌이 정진상이 더 위 같아요. 아니, 저 때는 정진상 위였대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도 네. 지금도 느낌이 네. 지금도 보면 네. 물론 관계는 이재명이 당연히 정치인이고 이제 시장이고 도지사고 위지만 정진상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 때는 보면 지금이야 정진상이 좀 굉장히 가벼워 보여. 저 때 그 정진상의 포스를 보세요. 아 여기 누가 그 말 쓰셨는데 네. 그때가 부산 유나 만나던 때 아니냐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2008년 예, 거의 2008년 예. 그때인 예.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진은 제가 최초 공개한데 보세요. 예. 아니 진짜 당 시찰 나온 간부 어디 현장 시찰 나온 간부 같아 보세요. 그리고 정진상이 더 중심에 있어. 네, 그러니까요. 정진상이 더 가까이에 있고 네. 이제 이재명은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그 네. 서 있는 것 같은. 그때 이제 현장을 찍은 그런 사진들을 네. 보면. 그냥 지역 주민들 몇 명 모아서 저기 뭐 공동묘지 하면 안 된다. 여기 나중에 대장동 될 땅인데 지금 이렇게 뭐 시위하는 건데 그냥 이재명은 그냥 민주당 부대면인 변호사.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가 발언도 못해요. 그러네. 그렇지. 민주당 부대변인 네. 변호사는 지금 봐도 네.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약해. 그나마 네. 저거를 부대변인을 시켜줘갖고서 최재성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재명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대변인이 최재성이었거든. 저기 보면 이재명은 그냥 희마리가 없어요. 그냥 위원장은 네. 유병수 준비위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이재명은 네, 옆에서 그냥 서 있어. 네. 그나마 나름 변호사라고 그래도 정장 입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저 뭐 저 때도 그렇고 그 전도 네. 그렇고 네. 시민단체 활동했다는 게 네. 저렇게 말하자면 네. 뭔가 네. 기득권 재산 지키는 거 아니면 그쵸.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재산 가치 증대하는 그쵸. 거 그쵸.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에요. 판교 입주 예정자 연합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에요. 근데 저 자리에서 나름 정진상은 거물처럼 행동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완전 거물 같았어 아까. 그래서 예. 이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식적으로 한 공간에 찍힌 최초의 사진입니다. 물론 정진상은 사진 자체가 별로 없긴 하지만 네. 분명히 정진상이 저것보다 이전 시점에 네. 네, 조긴네요. 네. 정진상은 이미 포스가 거의 지휘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제일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네. 공간적으로도 네. 더 위에 있는 네. 뭐 좀 내려다보는 아니, 자리에 서잖아요. 지금 손가락 잡듯이 저거 저렇게 네. 저렇게 지금 정진상 저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정진상의 기존에 공개된 사진 보면 좀 약간 사람이 좀 약간 되게 약해 보이잖아. 근데 저 사진 보면은 포스가 있어요. 네. 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옛날부터 추론했던 건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당선된 게 저런 성남시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동부연합. 그 운동권 조직이다. 그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것의 고마움을 느껴서 이재명이 그쪽 운동권 조직에서 자기 사람으로 데려간 건데 그게 정진상과 김용이다. 그런데 김용은 이재명이 편하게 쓰는 느낌이지만 정진상은 오히려 이재명이 모시고 쓰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 아니 저 사진 김용은 그 네.
저 뭐야 김용희 그 네. 이제 국회의원 나오려고 네, 그렇죠. 대변인 그만두고 하는 그 출판 기념회에 가서 네. 보면 네. 정진상이야. 내가 뭐 모셔왔습니다. 네. 뭐 하면서 뭐 데려다 썼습니다.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진상에 대해서는 그 아 네. 여기서 불러드려야 이분이 좀 아시네. 정진상이 김삼석보다 서열이 높다. 야, 근데 정진상이 김삼석이 이석기보다 높지 않아요? 김삼석이 이석기보다 높아. 이석기가 김삼석한테 네. 눈 까이지.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정진상은 아까 저희 글을 봤던 그런 그 이세선 씨의 말이 맞다면 말지 출신이라고 하면은 거의 얘네들 서열에서는 최고위예요. 최고위. 귀족이죠. 귀족. 귀족. 예. 완전 당서열. 그 중에서는 이제 네. 귀족. 저 사진만 봐도 이재명은 눈 깔고 있지만 정진상은 지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사실 서열이님은 뭐 좀 아시네요. 네. 서열이 정진상이 이재명보다 높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느낌을 느끼고 뭐 좀 아시는 분인가 봐. 정진상은 네. 68년생으로 네. 남청년이기도 했지만 산호맹 출신이다. 야. 네, 서열은 정진상이 이재명보다 높다. 좀 그럼 자세히 아시면 한번 메일로 네. 제보 메일 네. 보내주세요. 네. 제보 네. 메일 주소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약간 충격 단독이지만 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진상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정진상에서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설명하기는 이건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정진상이 최근에 북한 말투 쓰는 게 설명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정진상의 아버지가 북한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뭐 그런 네. 이야기가 네. 그런 이야기가 네.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네. 정진상이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왜 부산에서 했냐? 정진상의 아버지가 좀 조총련 쪽에 좀 일본 쪽을 거쳐서 부산으로 넘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아직 확인은 네. 안 됐는데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 확인을 위해서 네. 여러분 제보 많이 보내주세요. 분열고를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하고 예. 고교 동창이 그러니까 동기잖아. 하태경도 이상해. 아, 하태경 좀 하태경은 좀 정진상에 대해서 잘 알면 이럴 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면 지금 정진상이 최고 화제인데 하태경이 아, 저 정진상 잘 알아요 하면 산마디 할 수 있는데 뭐가 나올 것 같아. 평소에는 그렇게 말 많은 인간이 이럴 때 또 입을 꾹 닫고 있어. 아니 같이 분열고 네. 같이 이제 약간 뭐 주사파 뭐 학생 운동 같이 한 그런 네. 계열이잖아요. 네. 모를까? 아니 그니까 아니 하태경은 진짜 정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은데 평소에 말을 안 했으면 몰라. 평소에 그렇게 말 많던 인간이 또 이런 정진상 사태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저런 거. 예. 네. 성남시는 경기동부연합의 아지트인가.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얘기가 있어. 용성 네. 총련. 네. 용인 성남 총련. 저게 2012년 7월 네. 기사입니다. 2012년 7월. 네. 굉장히 네. 오래된 기사인데. 네. 저때 이미 성남시에 대해서 그 저는 이번에 아니, 이제 예. 이번 이제 정진상을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예. 그 네. 이제 구속이 이제 곧 될 건데 단순히 검찰이 이 대장동 관련된 뭐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영장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진상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번에 영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김철호라는 이름도 그거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검찰이 정진상의 그런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수사한 게 아니라 정진상의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과거, 이 사람의 운동권의 연결고리, 또 성남시의 또아리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이석기 단체와의 연결고리. 앞에 네. 뭐 전제 사실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다고 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적었다는 게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의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그거는 굉장히 옛날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검찰이 굳이 영장에 적었다는 거는 검찰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동아 기사에 요거 네. 좀 한번 띄워주세요. 신동아 네. 기사 22번인가요? 예, 신동아 기사에. 네. 경기동부 도움받으면 성남에선 순풍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기 사진과 함께. 네. 예, 22번 기사, 신동아 기사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진상이 구속이 되면 그 이재명과 그 이재명 구속되는 건 당연한 수준이지만 이재명 주변에 있던 성남시와 경기도에 이런 북한과 뭔가 연결된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 이것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성남에서 네. 과거에 이제 뭐 좀 문제가 있었던 용역 업체 중에 네. 운동권 계열들이 우수수 나왔어요. 뭐 청소 영역인가 그 지금 감옥가 네. 은수미도 산호맹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정진상도 산호맹 출신이다. 여기에서 전혀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거 한 번. 네. 은수미가 저 그 이재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건 경기 동부가 네. 확실하게 밀어줘서 된 거죠. 그 성남 마피아도 마피아지만. 그러면 정진상이 이재명보다 위다는 것도 네. 설명이 되네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은 그때 자기 이현욱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은수미 시켰단 말이에요. 네. 요 기사를 쭉 한번 내려주시면 네. 경기 동부 도움 받으면 성남에선 승풍탄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게. 네.
말하자면 이재명이 자기가 성남에서 정치하기 위해서라면 아 정진상을 고리로 해서 네. 뭔가 손 잡아야 되는 세력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거 요 부분이요. 예. 참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정진상이라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던 네. 이재명의 최측근인데도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북한 말출 쓰고 네. 과거가 숨겨져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아니 그 사진이 네. 이렇게 없다는 거 제가 네.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남로당 네. 남로당이 이제 네. 그 박헌영이 물론 남로당의 총수였지만 네. 김삼용과 이주하라고 아 맞아요 해커맨들이 네,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헌영은 좀 네. 일찌감치 49년쯤에 네.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사실상 그 북한 정권 수립의 역할을 해요. 48년쯤에 넘어갔나 이건 그러니까 일찍 넘어가요. 그런데 이 남쪽에 계속 남아가지고 네. 남로당 조직을 계속 그 운영을 했던 건 김삼용과 이주하였는데 아니 저 이 블러드나님 좀 메일 보내주세요. 네. 그들 입장에서 하태경은 정진상한테 대드지도 못해요. 언급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사실 좌파들은 이 서열이 당연히 명백하죠. 네. 명백하죠. 네. 이석기도 눈 까는데 아 근데 그 이 김삼용과 이주하를 네. 당시 이제 방공 검사 오재도 검사가 기사하는 네. 옛날 네. 저 옛날 기사 있죠. 네, 근데 보면 김삼용과 이주하를 잡기가 어려웠던 게 네. 얼굴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진 한 장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몰라가지고 못 잡았다고 하는 것처럼 네. 지금 이 정진상도 네. 사진이 안 나오잖아. 어떻게 이게 이렇게 얼굴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냐. 아까 그거 다시 보여. 수많은 행사를 네. 다녔을 텐데. 아니 이재명 주변에서 거의 진짜 네. 20년 가까이를 옆에서 채찍꾼으로 보자 했는데 네. 포토라인 피한 정진상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 자세 저게 어떤 상황에서 찍힌 사진이냐면 너무 웃긴 게. 자기 집 위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왼콽으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잽싸게 오른쪽으로 터내서 가요. 그러니까 기자를 따돌리려고. 그런 행동을 왜 하냐고 자기 집 앞에서. 거의 이거는 숙련된 회피 기술인데. 요원 같아요, 요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하태경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왜 언급 못하냐. 정진상이랑 분위기고 선후배사이고 나는 잘 알 텐데 왜 평소에 그 말 많던 양반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페이스북이고 뭐가 선후배가 아니라 지금 동기인 것 같아요. 아, 아니 1년 차이요. 1년 차이. 1년 차이. 그럼 네. 완전 잘 알지. 아, 그러니까 그 네. 정진상이 한 살 위에요? 아, 정진상 하나 밑이에요. 아, 하태경이 67이구나. 네, 네, 네. 완전 잘 알지. 네. 학번은 87인데 네. 저 재수했나? 하태경이? 네. 하여튼 저는 이 정진상의 정체를 네.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저희의 의문점을 한번 좀 속 시원하게 금방 네. 찾는다 네. 진짜. 네. 벌써 막 저런 글들이 있네요. 네. 하태경은 정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야 선배인데 아, 그 이현욱이랑 정진상이랑 동기구나. 네. 동기구나. 동기죠. 네. 아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보세요. 22기가 민주당의 김영배, 하태경, 네. 23기에 네. 이현욱, 정진상. 이현욱은 리틀 이재명. 네. 하태경은 사실은 저쪽 편이 더 어울리는 인간이긴 한데. 좋겠어. 네. 아니 근데 또. 일태면 좀 약간 마트레이드 있잖아요. 네. 저쪽에 일태면 그 조응천이라든지 네. 좀 약간 우리 쪽 성향인 분들과 이쪽에 저쪽 편인 성향 사람들 네. 좀 이게 마트레이드 안 되나? 아니 노무의 자택에서 꽃다발 네. 발견됐다는 건 한번 네. 한번 그 네. 기사 한번 찾아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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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현욱이 네.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이재명을 믿고 네. 자신하고 있었는데. 네. 은수미한테 그쵸, 네. 그쵸 일격을 당한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은수미는 진의 서열, 서열에서 훨씬 더 위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은수미는 진의 또 산호맹과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그런 학연보다 그런 운동권 서열, 운동권 인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래도 보다 저 동기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저수지는 네. 같이 챙겨준다는. 네, 네, 네. 야. 아예 네, 저거는 그냥 뭐 그냥 동기 그냥 같은 네. 학교 그냥 동창일 뿐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이거 수천만 원. 아 진짜네 수천만 원 받았는데 그럼 수천만 원 아직도 못 쓰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수수했는데 네.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이 수천만 원을 발견됐다. 야 노웅이가 꼼짝 말하네. 저게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받은 뇌물이면 좀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뭐, 아니 매달 뭐 몇 천씩 계속 들락날락해. 그 돈이 그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아 이거는 그 돈은 아니.
아니에요. 그 돈 아니에요, 이거. 진짜 억울하겠다. 딴 데 그 돈 아니에요. 그걸. 저 아주 잘 숨겨놓은 뇌물인데 네. 딱 걸린 거면 너무 억울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요. 참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그 네. 이재명의 최후를 저희 네. KNL 끝까지 저희가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KNL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